谢斗鱼直播对 AI 日记和2018全球总决赛现场报道的大力支持，看 S8 就上斗鱼直播。특별한에피소드있는특별한에피소드식단관리와운동 이게뭐특별해이제지겨워식상이야식상이야팀원들이요어허잘지냈겠죠재밌게했던것같아요 네저는이제 IG 가 KT 를이기고올라왔잖아요그래서잘하는팀이라고좀생각을했었는데사실 G2 도 RNG 를풀접전끝에이기고올라거든요그래서 G2 도굉장히잘하는팀이라고생각을하고봤는데 IG 가좀많이압도적으로경기에서승리를해가지고좀약간뭐랄까약간더약간대단한팀이라고생각하게된것같아요개인적으로스니키선수랑스니키선수를좀좋아해서그러니까팬분들이먼저스니키선수제가스니키선수를좋아하는걸알고그러면은올스타전투표기간때이제방송을한적이있는데올스타전에진짜가고싶으면뭐스니키선수랑코스프레라도한다고해라해가지고그말을딱보고그냥아니저는스니키선수가한다고하면당연히한다고그런식으로말을했는데한다가돼버려가지고하게됐습니다근데개인적으로좀하고싶기도해요한번쯤은 해볼만한것같아요한번팀원들한테물어본적은없거든요저도했습니다누구했어나했어브라이즈오나칸한거본거같아저요저안했어요저투표하는줄몰랐어요저는그게중복투표가되더라고요한번첫날에한번하고두번째날에했어요근데그다음부터는안했어요잘어울릴만한야수오수염붙이고그거인정아야수수염없어아야수멋있었어아까야수수염없어야수수염없지않아머리가길고그냥머리가길머리만길지머리만붙이면돼수염없어어수염없어이거없어깔끔해요없어깔끔깔끔시키는거아무거나하겠습니다면도맨날하는거면도칼로신화씨는이제끝난것같아요혹시이 SKT 감독님언제결혼할수있다고제가봤을땐10년안에는하시지않을까 네 그안에는 네 하실 것 같습니다 나도100년안에는 할것 같아요 저는내년에하실것같아요 이번에롤드컵에또못나간게좀아쉽기는한데딱히저희가못나간거에대해서할말은없는것같습니다 IG IG 네리 IG 요네리가능성이있어요누가든지모르겠어요저는몰라요아파서 IG 전 IG 이번결승전에서누가됐든좀최고의모습을보여줬으면좋겠고제가롤드컵은안봤지만결승전은좀볼건데재밌게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근데그게사실은약간사람이약간무뎌지거든요그래서워낙생활을오래했기때문에그런것들약간어떻게보면당연하게여기는것같아요어쩔수없다우리가바꿀수없다이런식으로느끼는저는그렇게느끼는것같아요그래서약간그런걸로스트레스받는다거나그런것보다는이제본인스스로만족스럽지못할때더크게좀스트레스를받는것같아요약간주체가이제남이아니라본인인것같아요본인이어떻게마음먹는지에따라다른것같아요약간네그런저도그냥비판하는거나뭐악플같은거는보긴보는데그냥이젠어느정도는웃고넘길수있는데가끔좀그냥좀신경쓰이는것들은몇개있는것같아요
벌써 24살이라는 게 믿겨지지가 않는데. 이런 말 하면 좀 이상할 수도 있지만 그리고 워낙에 연차가 오래됐기 때문에 네. 내년에도 힘내서 네. 24살 살게요. 잘해봐야겠죠. 네. 저는 저도 약간 마찬가지로 약간 24살이라는 거에 좀 더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워낙 프로게이머 생활은 오래 해왔기 때문에 내년에도 이제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은 물론 조금씩 변했지만 약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고 있어서 그런 부분보다는 약간 아 내가 이제 24살이네 약간 이런 게 좀 더 재밌는 것 같아요. 2019년은 다음 해에도 와 25살이네 이렇게 되는 게 사실 22살 정도까지는 그런 느낌이 없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이 정도 나이가 되면은 약간 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약간 떠나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 어렸을 때도 그 나이대 형들이 뭐 은퇴를 한다거나 뭐 프로를 그만둔다거나 그런 것들 많이 겪었어가지고 뭐 그런 것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그냥 딱 단순하게 막 이제는 진짜 어른이 돼야겠다라는 나이가 되는 것 같아요. 뭐 올해 좀 저희가 아쉽게 끝났잖아요. 내년에 좀 더 이제 깊게 생각을 하면서 좀 더 제 역할에 충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아쉬운 것들 다 생각해서 내년에는 똑같이 반복하지 않게 준비 잘해서 잘하고 싶습니다. 내년에는 또 몸 관리 잘하고 건강하게 세우니까 건강하게 또 시즌을 내년 지내고 싶어요. 제가 할까요? 네. 네, 2018년도 네, 마무리가 됐는데 월드컵 또 이제 결승전을 앞두고 있고 또 이제 다시 2018년이 다 끝나고 2019년이 시작될 텐데 그때도 많은 팬분들이 저희들을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